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 절에 가는데요. 거기서 스님들을 뵙게 되는데 피부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또 뽀송뽀송하신 거예요. 특별히 뭐 관리를 받으시거나 막 화장품을 챙겨 바르지도 않으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깨끗할까 늘 궁금했는데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연꽃, 연잎을 물에 띄어서 이렇게 세안을 하셨고요. 연잎밥을 자주 해 드셨다고 해요. 이것이 아마 맑고 깨끗한 피부의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꽃, 연잎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깨끗한 꽃을 피울 정도로 자정 능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주면서 항산화 성분인 캄페롤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노화, 맑은 피부에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잔! 연꽃잎을 제가 주문을 해서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팩으로 이용을 해봤는데요. 매끈매끈해서 코팅? 방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물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도 주르륵 이렇게 흘러요. 그쵸? 너무 신기하죠? 일단 네, 연꽃을 담고 그냥 알로에 겔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발라볼게요. 코팅이 됩니다. 이렇게 오일막이 형성이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주름을 방지하고 코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건조한 느낌이 든 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연잎이랑 알로에 겔이랑 물만 갈았는데도 뭐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 이렇게 촉촉하고 코팅, 보습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연꽃잎으로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매번 피부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연꽃잎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로백틴이라는 굉장히 클린 뷰티의 선두주자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 기미, 잡티, 탄력.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은 바로 히알루론산 폭탄. 먼저 이 라하 앰플입니다. 요게 미백 앰플이거든요. 근데 각질 제거 성분이 일단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라하라는 굉장히 안전하고 순한. 기미나 잡티를 제거할 때 뭘 썼죠? 각질을 녹이는 제품을 쓰고 나서 미백에 좋은 성분을 써야지만 검은 각질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너무너무 요새 핫한 성분 글루타치온, IU 주사, 미백 주사의 주 성분인 그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습니다. 기미 부위, 이게 미백 제품이에요.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들어있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들어있어서 꼭 그 기미, 잡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런 데는 꼭 빠지지 말고 발라주시고 전반적으로 발라주셔도 톤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루타치온이 사실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 각질 제거 성분과 같이 씀으로써 더 침투가 잘 되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향료, 무색소기 때문에 굉장히 맑아요. 냄새도 하나 나지 않고 굉장히 고농축이라서 이렇게 네, 이렇게 투명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이렇게 각질 제거와 미백 성분을 피부에 침투시켜 주신 다음에 바이옴 앰플을 쓰시면 돼요. 굉장히 고농축이고 네, 이렇게 굉장하죠? 주름도 주름이지만 전반적인 탄력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탄력 있게 여기 펠리컨 탄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죠. 주 성분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다양한 균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피부 표면에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우리 피부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피부 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오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무너진 것을 정상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피부 장벽과 탄력까지 잡으신 다음에는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정제수 대신 연꽃수가 75%나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작나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연 보습인자 아시죠? NMF 피부 겉에 있는 수분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까지 막는 그런 이제 크림인데요.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성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마스크 끼고 또 더울 때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품 가격이 라하 앰플 33,000원, 바이옴 앰플이 33,000원. 네, 여기에 이렇게 연꽃수 크림까지 그러면 꽤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얘네 셋이 다 합쳐서 34,320원입니다 대박이죠, 그쵸? 앰플 요 하나 가격에 요 세 개 구성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대박 찬스. 왜냐하면 깨끗하고 예쁜 브랜드가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또 이렇게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건데요, 너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구성은 바로 히알루론산 폭탄, 바로 요 아쿠아 세럼 그리고 아쿠아 크림, 심플하죠? 요 구성입니다. 속건조, 수분 부족 지성 피부에도 맞고, 그리고 푸석함으로 인한 탄력 저하인 피부한테 좀 맞는 그런 제품인데요, 수분 강체 되게 좋아요. 거의 수분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들어있고요, 흡수가 진짜 빨라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베리어 리페어 아쿠아 컨센트레이트 요 크림은 초저분자부터 중분자, 고분자까지 8종류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속까지 건조함을 채워줄 수 있고요, 그 피부 진정에 좋은 그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성분이 열에 달아오른 피부 진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쿠아 크림, 약간의 좀 크림색이 도는데 뭔가 요거트처럼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좀 쿨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물광이 즉석에서 확 올라오는 그런 이제 네, 그런 크림입니다. 단품 가격이 36,000원, 36,000원인데 이거 지금 세트 구성으로 얼마게요? 28,800원이에요 두 개가. 대박이죠? 로베틴 10주년. 그래서 이렇게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로베틴 제품들은요 거의 줍줍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주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고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너무 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라하 앰플은 한 가지 더, 그 모공 수렴에도 효과가 좋아요. 피지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세안 후 꼭 코만이라도 꼭 발라줍니다. 모공에도 좀 효과적인 것 같고요. 공구 기간은요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리면 그 링크 통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미백과 탄력, 수분에는 이 라인이 좋고요, 히알루론산과 함께 피부 보습과 푸석함을 잡고 싶으시면 이 라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8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정가 34,000원짜리 이 슬리핑 팩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주년이라고 너무 빵빵 쏘는 것 같은데 뭐 저희야 좋죠? 가격, 구성 모두 야무지고 확실하게 짰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 제품마다 안에 스티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채 스티커로 첫 번째 바를 거, 두 번째 바를 거, 세 번째 바를 거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화장품을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